지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언택트 콘서트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그런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환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조명을 하는 게 한. 근데 제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명 팀들하고 좀 많이. 그렇죠. 예. 전체가 어두워버리면은. 예. 토벤의 월광 소나타를. 조음도 있고 중음, 저음 다 있어요. 클라리넷이 좀 옥타브가 사 옥타브가 있어가지고. 예. 풍성해요. 예. 그런다고 이런. 최고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네, 네. 아까 말했던 그 복식호흡 이런 부분에서 그 성악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체가 예, 굉장히 넓으시잖아요. 그분들은 악기 자체가 몸이 악기니까 뭔가 좀 깊이 딱 들어가버리면 네. 문제가 가겠습니다.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클라리넷 주자도 저 곡도 이제 한번 그죠? 네. 저 혼자 놓으면 아, 근데 선생님 드렸어요. 그 악보가 제가 외우신다 생각을 한 거죠.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 유튜브는 잘하던데 지금. 음반이 잘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저희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먼저 찾아봐요. 네. 그게 많이 다. 그래서 예, 저희들은 그래서 뭐 이 윗방울의 전주곡은 언택트 콘서트에서는 세 명의 화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아, 그럼 다이달로스다며? 네. 다이달로스 미로를 만든 사람. 그 험한 모습. 이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. 합창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작품.